같은 교수들은 제가 이메일로 제 에피소드까지 널리 알렸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옆에 그 통역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칼튼 교수는 한국에 한 뭐 20번 정도 왔습니다만은 큰 행사에 동시 통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도 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평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매끈하게 동시 통역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를 지목했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한국어로는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정대화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유엔에서 활동을 하셨고,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남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꼭 올라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통역하는 것보다 그게 또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중에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통역자만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대화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아까 이장희 교수님이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가요? 저한테 온다는 뜻을 전했었는데, 1989년에 그때는 임수경 학생이었죠. 평양에 갔을 때 여왕 갈퉁 교수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임수경이 휴전선을 통해서 걸어 내려오겠다면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의문을 했는데, 병원에서 저 그 기절해 있는 바람에 직접 서로 대화는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한 두어 번 여기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만 아니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경 씨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평화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 유학을 좀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칼튼 교수한테 그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Let's go. 선생은 평화학자 그리고 평화운동가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계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갈등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15년 8월 현재 선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한 분쟁 긴장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you endeavored all your life for peace. Where is the most serious conflict area in the world today, in your opinion? The world itself, the declining U.S. empire, hanging on to its hegemony, trying to keep it, today killing in 138 countries. 138 countries. 138 out of the 200 countries in the world. That's the most dangerous area, and the most dangerous actor is United States of America. Oh. 오늘 현재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아직도 유지하기 위해서 138개국에서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 가장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저 선생은 U.S. Empire, 미 제국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앞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그 말 좀 자제하세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까지 세계 분쟁 지역으로 가장 그 조명을 받은 곳은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슬람 스테이시,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걸 좀 덧붙이고 있어요. 동북아에서는 뭐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남북한 긴장,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막 얘기했듯이
그 쇠퇴하는 미 제국과 이제 급격하게 떠오르는 중국 사이 갈등, 이제 동북아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래요? 중동과 이 동북아의 긴장, 갈등. You just mentioned the U.S. imperial power. So when you come to Korea, say that as many times as you can. U.S. imperial power. 미 제국주의. 자주 하라니까 하셨습니다. U.S. imperial power. 미 제국주의요. 또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현재 그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갈등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계 패권을 지기 위해서 내가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In the Middle East and in East Asia today, conflicts continue. U.S. imperial power and China are on head-on for hegemony in this area. What is your view on this competition? I think there is a misunderstanding. United States wants world hegemony. China wants something else, and I'll tell you what it is. 오해가 있는 것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은 아니랍니다. 중국은 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I have been more than 40 times to China and I have contact at the very top levels. They say we are not that stupid. Look at our history. The West has empires, we have dynasties. Very different. 제가 중국을 한 40번 왕복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제국주의는 서양과 미국이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Our task is to keep China alive, dynasty after dynasty after dynasty. The United States, if it continues behaving the way it does, will disappear quite soon. Not only the empire, but the United States itself.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 같은 옛날의 왕국 같은 것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We Chinese want two things. The continuation from eternity to eternity of China and number two, harmony with the rest of the world. 중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원한 자기의 그 중국의 제국이 계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모니, 그 나라 간의 뭡니까 그 조화. 예,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Now there is a twilight zone, a gray zone, what Confucius defined as the Chinese pocket. Himalaya, Gobi, Tundra, the sea. 지금 뭐 그 황혼기에 비유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히말라야와 고비 and what else? The tundra. Tundra. 그 Siberia. 지역. Siberia. 시베리아 tundra 지역. And the sea. 그리고 해양. In that area is Korea, Vietnam, Tibet. 그리고 한국, 베트남, 티베트가 있습니다. Taiwan. 대만도 있습니다. Problematic. 좀 문제가 있습니다. But outside the Chinese pocket, China wants harmony. 그러나 중국은 그래도 조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They are very different.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추구해온 미국하고 중국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선문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문대에서 벌어진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얘기 나왔었는데요. 기조 강연을 이제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인 학자, 스페인 학자 이제 셋이 점심을 먹는데 미국인 학자 이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칼툰 교수가
상당히 반미적인 것 같다. 미국을 증오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He loves America. What he hates, 그가 증오하는 것은 미국의 폭력적인 패권이지 미국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Violent hegemony. 좋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선생 얘기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한 9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이슬람 스테이트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회교도가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아주 원수처럼 지내고 있죠. 이제 시아파의 그 대표적인 국가가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이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과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 그러니까 수니파의 국가인 이슬람 스테이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이슬람 스테이트의 그 폭력성,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은 평화학자, 평화운동가로서. You are a peace scholar as well as peace activist. it is. 들리십니까? 이게 안 들립니다. 선생님 얘기 안 들으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되니까. I can read it, you know. Yeah, shall I answer it? Okay. The violence of Islam State. If you want to understand it, you have to go back to 1915. Sykes-Picot. Lord Sykes was Foreign Minister of England. Picot was Foreign Minister of France. The Ottoman Empire was on the side of Germany and Austria in the First World War. Translate?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1915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사이코 파이크 영국의 그 사이크 경하고 프랑스의 파이크 이분들의 그 오토만 제국과 관련된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You want sentence by sentence? England and France said to the Arabs, if you rise up against the Ottoman Empire and throw away the Turks, okay. you will get freedom. 영국과 폴란드가 아랍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일어나서 터키를 갖다가 쫓아내야 된다. They did not get freedom. England took two colonies and France took two colonies. The two colonies for England are called Palestine, Iraq. For France, Syria, Lebanon.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 두 그 식민지를 얻게 됐고요. 그게 그것이 이란과 어떻게? English. Let's make it short. Yeah, yeah, yeah. Two English colonies. No. I'm asking you just the violent structure or violence of Islam state. I am going to explain okay. it. Okay. Let's make it short. You talk like an American. Okay. like the only problem is the Islamic State. I'm saying the problem is the West. The West is lying. Yeah, in order not to miss your flight, let's make it short. Okay. No, it's not a question of making it short. It's a question of answering and making you understand and not be Americanized. You are not enough Americanized as you are. 문제는 미국이고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영국이 두 식민지를 얻었는데 이란과 어디였죠? 그다음에 폴란드는 시리아하고 또 한 나라 제가 기억을 The Islamic State has a dream to get back the caliphate that they lost. 이슬람 국가는 꿈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그 칼리파이트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They're fighting for that dream, and people who have a dream are very strong. 그분들은 이 꿈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In addition to that, they are Muslims. In Islam, revenge is not only permitted but obligatory.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법에서는 그 보복이 합당하다 입니다. 가능하다 입니다. 보복은. The West killed 100,000 in Afghanistan and possibly 1 million in Iraq. 서방이 아프가니스탄에 10만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한 100만을 전 아랍 지역에서 살생했습니다. They have brutally decapitated, let us say, 100 people. 근데 100 사람을 그 저 교수행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하다 이겁니다. 그 이상이다 이겁니다. If you think that decapitating 100 is worse than killing 1 millio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mathematics. 100 사람을 모가지 치는 것이 100만 죽이는 것보다 더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Okay, that's enough.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그 폭력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봐야 100명, 많아봐야 수백 명, 그냥 모가지 자른 것밖에 더 있냐. 근데 그게 더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이냐. 미국의 전쟁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은 게 더 폭력이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십시다. I'll listen to Northeast Asia. 예? 동북아시아는 여러 가지 긴장, 갈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격차도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는 영토 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그 보고 있듯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다오이도 또는 뭐 센카쿠라고 하죠.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 또는 다케시마. 그다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소위 이제 사계 북방섬. 그다음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중국과 필리핀, 또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렇게 그 영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동북아시아가 조금이라도 더 이 평화로운 그러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선생의 제안이 뭘까 궁금하다. There are multiple tensions and conflict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involving Japan and China, Sengaku and Daewido, and in Korea, Dokdo, and also China and Philippines, China and Vietnam. And we'd appreciate your view on how some of these conflicts can be resolved. Let us start with Japan saying Senkaku is mine, and China saying Diaoyutai is ours. And Taiwan says the same, Diaoyutai in Taiwanese Chinese is ours. 일본은 센카쿠가 자기 것이라 하고 중국은 다이웨도가 자기 것이라 하고 대만은 또 자기 것이라 한다 이겁니다. You have two ways of solving it. They have asymmetrically.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Neither nor, leave them to nature. Nobody. Say it again. Neither nor. Neither China nor Japan. Leave Senkaku to nature. Have a good time. 일본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I propose both and joint ownership. And joint ownership. Joint ownership of the island. 같이 공유하라 이겁니다. Joint ownership of Takeshima Dokdo. 독도도 다케시마 같이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라 이겁니다. Dokdo does not belong to South Korea. If it belongs to anybody, it is Korea.
So it would be joint between Japan, South and North Korea. 그래서 독도를 독도도 같은 방법으로 남북한에서 공유하고 또 일본과도 공유하라 이겁니다. I propose the same for the northern territories. Russia, Japan. 네, 러시아, 일본 간의 그 북쪽 영토에 대해서도 같은 해답을 제시하겠다. Not Russian sovereignty, not Japanese sovereignty, joint sovereignty. 러시아 주권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공동 주권이라 이거죠. With one island to the Ainu. 한 섬은 아이누한테 주라 이겁니다. Add all of that together and you have the beginning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이것을 다 합하면은 이제 동북아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You want peace in Northeast Asia? Cooperate, harmonize, have projects, have visions. 평화를 동북아에 원한다면은 같이 협력하고 평화를 구축하라 합니다. But here I have to add a point. 한 가지 더. I have to add an important point. 중요한 포인트를 첨가하자면은. What to my mind is wrong with Korea, and particularly South Korea. You don't have a vision beyond unification. After unification, what? The world consists not only of two Koreas. There is a lot outside. Let's talk it later. No way, I come to it right now. This is exactly where it fits, because I have a basic point. Korea lives in the past.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관한 것인데 왜 남북한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느냐 이건데 통일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United States lives in the past, hanging on to the declining empire.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과거에 살고 있고 기울어가는 제국을 매달리고 있다. Japan lives in the past, hanging on to United States in a military alliance, hoping to reconquer something.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동맹에 의존해가지고 다시 그 과거의 꿈을 갖다가 되살리려고. China lives in the future. 중국은 미래에 살고 있다. Whoever has a compelling vision of the future will get it. 중국 사람들은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Korea has no vision beyond unification. 한국은 통일 외에는 다른 비전이 없답니다. It lives in the past, and Korean diplomacy consists in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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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ogy. 과거에 살고 있고 한국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사과, 사과, 사과. For one who loves Korea like myself, it's very sad to see. 나같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So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a vision. 동북아 아세아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입니다. And I'm sure you can do it much better than what I present, but this has some proposals. 여러분들이 그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주 저보다는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We go on. 좀 민감한 얘기가 나왔어요.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평화학자 또는 평화운동가로서는 일본도 자기네 땅, 우리도 자기네 땅이라고 고집하는 한 뭐 전쟁에 의하지 않고는 풀릴 수 있는 방법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동 소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 이메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평화연구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버려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놔두자. 그런데 이거는 1960년대 한일협정을 할 때 이제 상당히 막히니까 김종필이가 그걸 이제 추진하다가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왜 이렇게 한일협정이 빨리 진전이 되지 않느냐. 독도 때문에 그렇다. 독도가 도대체 뭐냐. 이제 김종필이 갈매기가 쉬었다 가는 것이다. 그거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제안하는 게 그럼 거기다 등대를 세워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여기 이제 공동 소유권을 말했습니다만 공동 관리는 1960년대 미국 국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를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또는 일본과 중국, 뭐 중국과 이제 필리핀, 뭐 베트남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건 이제 좋아요. 그건 너무 참 이상적이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가 일본한테 35년 동안 식민 지배받은 것도 서러운데 독도까지 빼앗기느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선생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사죄를 요구하면서 이제 과거에 집착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생각하면은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 좀 고민 좀 해주시겠느냐. 예. Your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by joint ownership is very good. But you have to consider the sentiments of the Korean people. You know, regarding these sentiments, do you have any better solution? You see, I don't use the word solution, I use the word vision. 저는 해결이라는 말을 안 하고 비전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You have the vision on the wall. And the vision, I think, will gradually sink in. And people will get used to it and say, maybe this is better. 그 비전은,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더 좋은 해결을 아니 아닌가. Yeah. The European countries had been fighting 800 years. Two Frenchmen had a vision, a family of countries. 유럽에서 800년 동안 싸웠는데 두 불란서인이 좋은 그 생각이 있었답니다. People said ridiculous. You must consider the emotions. We hate Germany. We cannot be together with Germany in the same room. 이제 제일 나쁜 것이 감정인데 예,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러한 감정 예,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10 years later, the European Community. 10년 후에 그 구주 공동체가 생겼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오케이, 땡큐. 유럽에서 뭐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듯이 독일과 프랑스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왔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지금 이제 유럽 공동체 일원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한국 문제 한번 들어와 보죠.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 여기서는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쇠퇴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주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한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예요. 밉든 곱든 미국은 우리 한국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국입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최대 무역국입니다. 또 무역 액수뿐만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무역 흑자 전부 다 중국에서 거두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면은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등, 경쟁, 이런 대립 과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나아갈 길, 만약 선생이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In East Asia, there is a declining power. Yeah, but I have read it. I have read it. It's okay. Well, Northeast Asian community, cooperate. Two Chinas, China and Taiwan. Two Koreas, Japan, Far East Asia. Far East Russia. Six altogether, just like the European community, a good number. It will be probably the strongest economic partner in the world. 그렇다. 이게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라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 일본, 러시아 협력해서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라. The revenue from Takeshima, Bokuto. 40% to Korea, the two Koreas. 40% to China, the two Chinas, 20% to the North East Asian community,
and to the ecology of the islands. 그래서 독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득을 40%는 남북한에 주고 40%는 first 40% to northern 40% to the two Koreas. Yeah. 40% to Japan. And 20% to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and to the ecology of Takeshima Dokto. 40%는 남북한에, 40%는 일본에, 20%는 동북아 공동체하고 그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20%를 쓰라 이겁니다. Do the same as Thailand, Malaysia did in a contested area.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분쟁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 You do that and you will overcome the problems that are listed in this particular paragraph. Less competition, more cooperation. 지금 저 잘못됐어요. 그냥 눈치만 채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도나 소위 이제 분쟁 지역을 어떻게 공동 소유하느냐 요거에 대한 좀 해설이에요. 미국 중국 그 갈등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뭐냐 하면 핵심은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분쟁이 있는데 대략 비율을 한국이 한 40% 정도, 일본이 한 40% 정도, 나머지 20%는 동북아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센카쿠나 다오이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 당사자들이 한 40% 정도씩 갖고 20%는 동북아 공동체에서 뭐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간다면은 분쟁 지역을 좀 더 이제 갈등을 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Okay, next question about between the only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apidly rising China. What can South Korea do? If South Korea were an independent country and not a satellite of the United States, they could tell United States what to do. I think the Blue House is under the White House. I don't see South Korea as having an independent voice to the United States. I could tell you what I wish you know, what South Korea could do. That I can tell you. And I can do it, well, sorry. 한국이 독립국이냐, 미국의 위성국이지, 백악관 아래 있는 청와대라 이겁니다. 그런 질문. Solve the problem of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The tension is no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s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because United States denies peace treaty and diplomatic relations. Tell Washington, we demand of you that you mak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nd normalize the relations. 이 긴장이 남북 간의 긴장이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즉 미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던. It would have a tremendous impact. I have been in Pyongyang several times, sitting in the foreign ministry and everything. This is what they have as the crucial issue. And of course, then a united, neutral,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monitored by United Nations. Remember, United States is cheating. They have to be monitored. 제가 평양 외무부에서도 뭐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 비핵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 기만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Cheating. Yeah, cheating. Well, they were cheating in Austria. 오스트리아에서 기만을 했고 They were hiding nuclear weapon close to Salzburg. When the idea was that all the four powers pull out. 남한에서 핵무기를 감추고도 있었고 모든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철수했을 때 미국은 감추고 있었다. And the US had to apologize. 미국은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Okay, now, between US and China, what can you do?
what South Korea can do. Okay. Yeah, South Korea. Do two things. Build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Tell the United States that we have been looking at the map and it happen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in East Asia. But we want the best possible relations with you. We love you, we love the American people, we want the best possible rel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a community in Northeast Asia. It's not against you, it's in favor of us.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말해서 당신들은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꼭 뭐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들은 나가고 동북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Good. 미국 이전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주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속임수 쓴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핵 문제는 1955년에 오스트리아가 그 중립화 될 때 미국이 몰래 그 핵무기를 반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미국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또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우리 이제 남한에도 58년부터 91년까지 미국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뭐 하여튼 미국 믿지 말라는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우리 이제 주제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참 바람직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게 그 자주권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 리더는 참여하지 말고 우리끼리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정 교수님. Which number is it? 네. South Korea is not independent from the United States. How can South Korea in this situation ask US we want this? Northeast Asian community. By doing it. You cannot ask the United States to step aside. South Koreans. As Gandhi said, okay. If you want to be independent, behave as if you are independent. 간디가 말했듯이 당신들이 독립을 원한다면은 독립국답게 행동을 하라. It is none of US business to say no. If you want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f you want to share Takeshi Madokuto with the Koreas, start doing it. 미국이 참견할 일이 아니고 한국이 원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입니다. That's the way you become independent by acting independently. You can start with small steps. Let United States get used to it. Like an addict to alcohol. You cannot cut it out on one day to the other. You do it a little bit gradually. United States is addicted to hegemony. 독립은 행동으로서 쟁취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마치 술이 취하면은 중독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가라 이겁니다. Okay, 거기까지 합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한반도 남북 간의 그 갈등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게 북한 핵 문제입니다. 1993년 북한이 이제 NPT 탈퇴하면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불거져 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질 않고 있어요. 육자회담도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또는 제안은 무엇일까요? 또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 핵무기 없애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조선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와
또는 북쪽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겠느냐? I'll talk a little bit slowly for all the KCIA microphones in this room. 중앙정보부 그 마이크로폰 여기 다 있다고. Have to be considerate. 이걸 생각해야 된다. There is a nuclear problem. It is not North Korea alone. North Korea has a handful of bombs. United States of America is reported to have 7,500. How many are deployed in Japan, Okinawa particularly, and in South Korea? I don't know, but I could have my guess. 이 핵 문제가 북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7,500개나 가지고 있고 일본과 오키나와에 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There is a nuclear arms race. 지금 이제 핵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If you normalize and have a peace treaty and you include among the conditions Korean Peninsula as a nuclear-free zone monitor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n addition, you see to it that North Korea has an alternative source of energy. There is also that problem in it. The problem can be solved. But it's not a North Korean problem alone. It's a general problem. 평화조약을 맺고 정상화를 한다면 하고 한반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라겠다. 북한이 요구하듯이 북한만 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I would like to add one sentence. China will not tolerate a unified Korean Peninsula controlled by Seoul and Washington. 한 줄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은 한국이 북한과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As far as I've understood, Pyongyang has nothing against Korean unification, neutral, denuclearized. 자기가 알기로는 평양, 북한은 통일을 절대로 반대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핵을 갖든 안 갖든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But as you understand, I see it as a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동북아 공동체라는 것은 북한 남한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A peace umbrella, not a nuclear umbrella. 핵 우산이 아니라 이것은 평화 우산인 것입니다. Yeah,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잔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핵 우산이 뭔지 아시죠? 만에 하나 우리 남한이 북한을 포함한 외부 국가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핵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필요한 것은 평화의 우산이지 핵 우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제가 참고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얘기를 합시다. 너무 저 무거운 주제 말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질문 기회를 제가 좀 드리려면은 저는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은 지금까지 그 꿈이 이분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의 고향 일본에서 자신의 고향 북유럽 노르웨이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에서 유럽의 섬나라 영국까지 비행기나 배가 아니고 평화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선생 연세 올해 85입니다. 만으로 1930년생이니까 선생 생전에 이 꿈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느냐? You dream of traveling. Yeah, I got Japan. It. I got it. I got it.
My wife and I proposed it in 1975 as a human right for somebody from Japan to travel to a spouse in Norway by train. 1975년 이후에 자기들의 인권으로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자기 이제 차가 되는 사람이 노르웨이를 여행하는 거 기차로 그것이 인권이라 이겁니다. And we called it a peace train, and there would be seminars on board the train discussing all these problems. 자기가 이것을 평화 기차라 했는데 그 기차 안에서 평화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It would cross from North Korea into China or Russia. You could do either. 역시 북한에서 뭐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도 갈 수 있고. And hitch up with the Trans-Siberian Railway. 트랜스사이베리아 레일웨이하고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It didn't happen. It didn't happen. It did not happen.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will it happen in your lifetime? I'll come to that immediately. I'll go to the reason why it didn't happen. I'm 98% sure that Washington didn't permit South Korea to go ahead with the idea. 자기가 알기로는 미국이 89% 남한에 그렇게 못하게 했다.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communists from Russia and China would travel the other way.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거꾸로 우에서 남한으로 내려올까 봐. And because they want to keep the North-South Korea conflict, to use it as something that can be used in a possible war with China. 일부러 자기들은 남북한에 통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남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Will it happen in my lifetime and in very good health, but I am about 85. Not quite sure, because South Korea is suffering from apologia mania. Everything that is South Korean politics is apologize, apologize, apologize. You don't build train lines by means of apologies.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사과, 사과, 사과 병에 걸려 있다겁니다. So China built a train. China did it. From East China to Madrid.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부가 동북쪽 중국 동북 쪽에서 마드리드까지 지금 철로가 가고 있습니다. So if my wife and I want to go by train, we will take that one. 제 처와 제가 간다면은 우리는 그 기차를 탈 것입니다. They invest in infrastructure for the whole world. 중국 사람들은 그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hey are just a little bit more clever than United States. 중국 미국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예, 저 오케이 됐지나. 남북 간 철도 연결은 북쪽에서 김일성이 70년대 80년대부터 제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 간에 이제 철도가 연결된다면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러니까 후쿠오카하고 이제 부산 사이에 해저 터널이 뚫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남북한은 가만 앉아 가지고 통과료만 챙겨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 실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만 개선이 된다면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해저 철도 바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간만 통과를 못했고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 저는 한 두세 번 지나봤고요. 또 이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시베리아 철도 여기도 몇 번 참여하셨는데 같이 여행도 해봤습니다. 머지않아 선생님도 전부 다 같이 저하고 그 평화 열차를 타고 유럽 대륙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이 교수님 방금 말했듯이 그 철도망하고 도로망 통신 이런 것은 유엔에서 하고 있고요. 나라 관계없이 한 20년 전부터 저도 가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사회 이사회 에스캅에서 하고 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eight. My last question. No, I have a couple of things, but go ahead. Yeah. 요즘은 3박 4일 상당히 긴장되셨어요. 선생은 일본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언론은 대부분 편견 또는 왜곡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뉴스를 전해오고 있어요. 외국 매체는 요즘 그 남북 간의 갈등, 이번에 그 마라톤 협상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How do you evaluate the foreign media coverage of this current situation, tension in Korea? I haven't had occasion right now to read much of the foreign media, only New York Times.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외국 언론들을요, 뉴욕 타임스만 읽어봤습니다. The tension is something that comes and goes. It's a kind of ritual that you have every 3-4 years. 긴장이란 것은 뭐 항상 있을 수 있고요. 오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It has a tendency to diffuse and to solve nothing.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은 이 위기를 갖다가 이제 그 해소는 하지만도 해결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And the result is very clear. B-52 bomber and nuclear submarine from Washington to Seoul.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B-52가 오고 핵 잠수함이 온다는 이게 결과랍니다. Sooner or later, I would assume that North Korea and China will enter into an alliance like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얼마 안 가서 중국과 북한이 남한과 미국처럼 그 동맹에 들어갈 겁니다. How about them having annual exercises, military exercises about how to occupy South Kore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북한이 매년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남한을 뭡니까 이게 occupy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이 군사 훈련을 매년 한다면 어떻습니까? How about them having broadcasts every day about Gwangju in 1980, about the Jeju uprising, about the treatment of workers under Syngman-rhee and trade unions under Syngman-rhee? How would you like it? 만약에 북한이 이런 선전 방송을 한다면 광주 5.18에 대해서, 제주 4.3에 대해서, 그리고 착취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북한이 선동 방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Yes, they invaded in 1915, but I'm amazed how restrained they are. The landmine incident is a small thing. 이 지뢰 문제는 적은 일입니다. 그래, 50년에 뭐 내려오긴 내려왔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해결된 일이 없습니다. I would like to add one more point. By having the foreign media covering all of this, you retain the illusion that the conflict i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insist it is basically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외국 언론들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 상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에 있는 것입니다. So my advice would be to a group like this in front of me. Have a committee. Create a vision beyond unified Korea. You know what I stand for. I'm sure you can do it much better than I did.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충언을 하나 드린다면은 통일 외에 또 다른 비전을 가져보시라고. Who has a compelling vision owns the future. 아주 그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Could I add one point about Japan? It's question number 4 on the first page. 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You dropped it
The Empire of Japan invaded most of the countries in this area, but has not offered genuine apology. 네, 아까 제가 이제 동북아시아 갈등 얘기하면서 일본이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침략했다. 그런 이제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2 days ago, I was with the First Lady, Mrs. Abe. I had dinner with Hatoyama, the former Prime Minister. I think I know a little bit about Japan. 제가 그 미시스 하토야마하고 또 어떤 저 부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아마 조금 일본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It'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en fighting all Western colonial powers. Practically speaking, all of them in Asia. Starting in a certain sense with China relative to Formosa, Russia in 1904, Germany, First World War. 일본이 서방 그 식민주의와 아시아에서 싸워온 나라로서는 아마 그 중국도 있지만도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The French in Vietnam. 1904년에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또 뭐 The English in Malaya, Singapore. 베트남하고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영국하고도 싸웠고 The Dutch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치하고도 싸웠고 화란 사람들도 싸웠고요. Yes, they killed. I wish they had done it the Gandhian way, a non-violent way.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살인을 했습니다. 저는 간디처럼 그 비폭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죽였습니다. They got all of them against them. They were forced to capitulate. They were executed in the Tokyo court in military courts. 자기들이 이제 치고 항복을 했지만은 그리고 일본 그 군사 법정 이런 데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And what did France, England, and Netherlands do? They came back to reconquer their colonies. 그러나 그 화란하고 불란서 영국은 다시 자기들의 식민지를 재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How many did the French kill after 1945, after Japanese capitulation, up to 1954, to reconquer Vietnam? 불란서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다시 베트남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1945년 이후 54년 이후 많이 죽였습니다. 400,000. 40만 명을 죽였습니다. Why don't you demand a couple of apologies from the Western colonial powers? 그러나, What Japan did was nothing relative to the Western colonial powers. 그러나 일본은, It was bad, but nothing. 그러나 일본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Why shall you only hit your neighbor? Are you afraid of them, the Western colonial powers? If you are good at demanding apologies, why don't you demand apologies from those who really did something? 그래서 정말 나만이 사과를 요구하겠다면은 정말 그 요구해야 할 나라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Mind you, I do not defend Japan by violence. I prefer the Gandhian way. But they were the only ones who took on the Western colonial powers. 뭐 제가 일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하지만도 사실은 그들이 유일하게 서방 식민주의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China didn't fight them. 중국은 싸웠. They were fighting Westerners inside China. Korea didn't fight them. Japan did. 중국은 중국 내에서 서방 세계 싸웠고 한국도 한국 내에서 싸웠습니다. And you know perfectly well, they contributed to the end of Western colonialism. 자기가 알기로는 서방 식민주의의 몰락에 일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 did they do with South Korea? They brought an imperial university to Seoul. What did they do with Taiwan? They brought an imperial university to Taipei. 일본이 한국에 제국 대학을 세웠고 대만에도 제국 대학을 세웠습니다. Okay, they Japanized. They forced you to have Japanese names. They did bad things. But 20 years afterwards, you were able to outcompete and beat Japan. The dragons.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경쟁을 해서 일본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Okay, 여기까지 합시다. I could continue, but I stop. Yeah. In order not to miss your flight, okay? I think it is. 한마디만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그 선생 제자인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미 또 뭐 너무 친북적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반미 친북적이라서 앞으로 여기 저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그만하겠다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We'll stop here. I'm considered as a pro-North Korean, anti-American, but you may be considered worse than I am. You may be granted persona non grata. 사제 시간에 같이 저 고통 겪으면 안 되겠죠. 제 질문은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이제 사전에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좀 질문하실 분들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이제 더 멋있는 질문을 제기하실 분이 몇 분 나오셨는데 먼저 저 강정구 선생님 한 질문 한 두 가지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저 소개해 주시고. 아 예. 저 강정구라고 합니다. 예, 몇 분 배웠습니다. 평소 굉장히 존경해 왔는데 오늘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요, 대부분의 그 말씀이 저희 의견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이 닮았네요. I respect you more because your opinion and mine are same. A very intelligent person.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그 중국이 이 세계를 이끌게 되면은 미국 제국주의자의 그런 어떤 폭력이나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그런 지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지배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역사적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요인과 더불어서 구조적 요인은 없는 건지 저도 분명히 미국 지배와 중국이 이끄는 세계 체제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는데 구조적 요인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The US world as they want is a pyramid with US on top. Mm-hmm. The Chinese world is a pyramid inside China. To some extent in the Chinese pocket. They have to give up that. But when it come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want harmony and equity, horizontal. I've been sitting with the deputy foreign minister discussing this in detail, relationship to the whole world. They are searching for equitable horizontal relations. They call it harmony. Okay. 아 아니야. 아 제가 중국의 그 저기 외무부 사람들하고도 만나봤지만은 미국은 항상 자기들이 그 톱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 on top. 이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미국이 위에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자기 나라 내에서만 자기들이 그래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국제적으로 그런 피라미드에 올라서기를 중국은 바라지 않는다 이겁니다. 중국은 조화와 평등을 원한다 이겁니다. 세계 질서에서 조화와 평등. 동북아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망해야 되는데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회적으로 이따이 일루하고 그 다음에 훈춘, 핫산, 나진선봉
그 삼국 경제 협력 지역 삼각 경제 협력 지대를 만들므로 해서 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주 장기적으로 서서히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지 또 가능한 것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 agree. It's a part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I have been here a couple of days. I don't find any reference to SCO. It's a part of Chinese Eurasia policy. North Korea is in it and will blossom from it. North Korea is not isolated. It is isolated by the West. Could be that others are interested in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Extremely industrial, Confucian, hardworking, with lots of resources too. 그래서 그 북한, 러시아, 중국 그 훈촌, 하산, 나진 그게 협력 아시죠? 예, 지금 이제 이것이 앞으로 서서히 미국의 그 지도력, 그 세계 지도력을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이제 그 상해 협력 기구 같은 것이 그것과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 와 보니까 상해 협력 기구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고요. 예, 자기는 동의한답니다. 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립된 것은 서방에 의해서 고립된 것이지 고립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 미국의 경제력을 보면은 이미 중국에 뒤떨어졌거든요. 실질 구매력 기준. 그렇지만 군사력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상태 하에서 이 미국이 패권을 잃는 시점을 대충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Yeah. When do you think, how long can the system of U.S. military hegemony will continue?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United States is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They did not beat North Korea. They were beaten by the Vietnamese. They did not win in Afghanistan. They did not win in Iraq. They are not winning in Somalia. They are not winning in Yemen. Are you sure that's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Could it be that their weapons are wrong, that they don't know how to fight people? Could it be they are simply totally wrong in their so-called military power? I refuse to see them as strong. I think they are basically quite weak. 자기는 미국이 그렇게 강국이라고 믿지 않고 상당히 약하다고 본답니다. 최강국이 아니다 이거죠. 북한에서 이기지 못했고 베트남에서 졌고 아프간, 이란, 뭐 소말리아, 예멘 이런 데서 싸울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I will add to that something you may not know. So open your ears. Russia has recently developed a system of hacking all the United States navigation and artillery system, targeting systems. A leading US general came out some days ago and said, we have been beaten by Russia. They're ahead of us in electronic technology. Last point. 마지막으로. The US military power is declining. The US economic power is declining. The US political power is declining.
Germany and France stand up against them. In Latin America, they used to have one enemy, they have Cuba. Now they have only one friend, 33 countries. But U.S. cultural power is not declining. Much of the beauty of the United States is in its culture. And we all love it one way or the other. Culture is not declining. 네, 지금 미국이 기울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이렇게 기울고 있는데 에, 문화적으로만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North Korea is one of SCO. Is what? North Korea. SCO? No, it's not a member of SCO. Oh, okay, okay. Not okay. A member. Okay, I I'm just saying that it is okay. Part of that, so this okay. Is SCO policy. Yeah, yeah. 아까 SCO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그 동방의 나토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있다면은 이쪽에 이제 동양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상하이 협력 기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종일 선생님이 질문 하나 준비하셨다는데 우리 저 시간 아끼고 저 통역 좀 수고 좀 들어주게 와서 직접 영어로 해주세요. 저 한반도 중립화 연구소 강종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 단체장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갈등 교수님이 꿈을 가져라 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영세 중립으로 통일되기를 갖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갈등 교수님께서 1898년, 아까 저기 북한에 가 있을 때죠. 1989년에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거기 논문 제목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 그 논문에서 한국은 다섯 가지를 배우라고 저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26년이 오늘까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I think it has to be armed neutrality but not with nuclear arms. And the formula is called defensive defense with, as you quoted, non-provocative weapons. The model is Switzerland. Oh. 중립은 좋대. 그 무장을 한 중립인데 핵무장을 한 중립은 아니고요. 에, 그리고 어, 무기를 갖대 그 도발적인 그런 무기는 가져서는 안 된다. Very briefly, defensive defense has three components. Border defense, militia inside the country, and non-military Gandhian type defense. All three together. Switzerland has existed 700 years and was invaded only once by Napoleon. The Korean Peninsula will last 700 years. 그래서 이게 방어적인 방어라 그러네요. 그것은 국경 방어, 그 다음에 민병들을 가지고 있는 방어, 그 다음에 간디 같은 뭐 그런 방어, 그리고 스위스랜드는 나폴레옹에서 한 번밖에 침략을 받지 않았던데 한국은 700년 동안 침략을 받았다. I think your neutralization institute is on a very good road. I would just like you to consider adding defensive defense. 지금 강 박사가 하고 계시는 그 중립화의 그 길이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 중립화 연구소장이에요. 우리 이제 중립화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원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중에 어떠한 그 전쟁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세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느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일 방안에 우리 한반도를 중립화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립을 얘기하면은 미군이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립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이장희 교수님 질문지인가요? 네, 간단하게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남북 사이에 그 랜드마인, 그 지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북한이 지금 대인 지뢰 금지 조약에 가입을 안 했단 말이죠. 둘 다. 그래서 지금 하시겠다고? 네. 이 기회로 북한에다가 남북한 동시에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조약에 동시에 가입을 하자는 협상을 제안하자.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군사적인 재래식 무기의 협상의 길을 열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You may be surprised at my answer. I'm a membership. But as a member of the Ottawa Convention, I agree with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I'll tell you why. I argue defensive defense of the border. Landmines don't move. They are very defensive. I think it is a kind of weapon we cannot totally afford to write off. Yeah, I thought I would be translated. Okay. 자기는 미국과 예, 대한민국에 동의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어적 방어 개념에 의해서 이 지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방어에 필요하다. If you don't have landmines, I'm afraid that you will have more provocative weapons, more offensive weapons. And those offensive weapons, as you can see from today's newspaper, are already on the way. I would prefer landmines. 자기는 이제 이게 지뢰를 선호하는 것이 그보다 더 위중한 무기, 말하자면 여기 이야기한 B-50이나 뭐 핵 잠수함 같은 이런 무기에 비해서는 이게 방어적 무기로서 그 이제 여기서 그거죠. 아니 뭐냐면 이제 그건 우리끼리 얘기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은 그 비인도적인 그 지뢰 그것부터 좀 없애자. 그리고 남한이 먼저 제안하면은 그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고 선생님 얘기는 무기에는 방어적인 게 있고 공격적인 게 있는데 끔찍한 무기는 여기 그대로 간직하면서 더구나 미국에서 막 들어온다는데 뭐 저 전략 무기가 그 방어적 지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오케이 저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김성은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네. 아 저 먼저 하신 분인데. 아 네. 마침 또 여자분이 하시겠다는데 전부 남자분들만 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네. 저도 갈튼 교수님을 많이 존경을 했는데 오늘 와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메리칸 엠파이어 저기 엠파이어하고 재팬이 같이 했을 때 재팬도 굉장한 핵무기도 가진 거 얘기하셨지만 그랬을 때 아까 처음으로 웨스턴에 공격한 게 일본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에 대항한 하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든 미국이라 그러 아, 일본이라 그러면 그 나라가 한번 아시아 공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들이 당한 고통을 그게 패스트라고만 할 수 없고 현재 또 왜 이번에도 남북이 이렇게 되니까 평화협법 아베 정권에서 평화협법을 벌써 들고 나오려고 그러고 이럴 때 사모님이 와이프가 재패니즈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일본에 가셔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이것도 아까 하나 더 독도를 40%를 일본을 주자고 왜 40%를 일본을 줍니까?
우리가 20번 평화 공룡을 이스트 아시아의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좋지만 페어하게 해야지 된다. It's not fair for Korean.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두 가지예요. 일본, 미국이 우리를 그거 하는 것 한데 미국과 강력한 무기를 가진 미국과 일본이 같이 해서 한국을 치진 않겠는지 한국에 또 아시아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할지 하는 거 아베 정권 같은 게 있을 때 평화헌법을 다 지금 바꾸려고 그 다음에 아까 독도 그것이 페어한 건지 40% 일본에 주고 우리 20% 20% 한국에 페어한 건지 4, 우리 4, 당사자 끼리 4고 글쎄 근데 남북이 4, 2, 20, 20에서 40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it's not fair at all 정말. That's absolutely correct. I totally agree. And this is one reason why I would like to strengthen the Korean Peninsula by having it as a part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그래서 바로 한반도를 동북아 공동체 일부로 만들므로써 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거. 통일연원 시민회의의 대표 이 기자입니다. 네, 갈튼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평화학자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서방 식민주의와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본은 식민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일본이 한 것은 가장 잔악한 학대와 물자 수탈, 인권 학대는 어떤 식민지 나라보다도 더 간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나라가 합병할 때도 영국과 미국과 다 협의해서 어느 나라는 식민지 영국과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를 하겠다고 그게 논의가 된 사이에 한국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일본이 식민지 이 서방 식민지하고 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가장 가난한 일본이 식민주의였고요. 우리는 그걸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저 밝혀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저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 긴장을 했어요. 저도 통역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들리는데 마침 통역 그 당연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오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냥 무시하세요. 예, 꼭 갈등 교수 한 말 아닙니다. 조금 오역이 있었어요. 예, 예,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이 이제 아무리 평화학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메일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화학. 평화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창의력 그리고 인내입니다. 아, 오래 참고 이제 기다리면서 새로운 발상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되고 그 우리가 계속 과거 역매이면 그 해결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평화학자로서 자기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저기 임수경 의원이 저 뒤에 와 있는데 그냥 같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나 not student but assembly woman 임수경. 오케이. 예, 아니 이따 이제 인사하시고 나가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둘이. 오케이. Last word. 그때 이제 임수경 학생이 병원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헝글스라이크 그 단식 농성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제 걸어가겠다고 그때 이제 참 대단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No, no, I have more to say. If Washington refuses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nd refuses to normalize, South Korea should do it. NGOs in South Korea should do it. You people should do it. If we wait for Washington, we may have to wait for a very long time. Think big, not only Korean unification,
think beyond. Be audacious. If you want to be independent, behave independently. Good luck. I look forward to next time. But work hard.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 거부하고 있죠. 국교 정상화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 거 우리 남한이 나서라. 그중에서 남한에서도 우리 NGO에서 좀 먼저 나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통일만 생각하지 말고 통일 이후를 좀 내다보자.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갈등 교수와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